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자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데니얼 변호사의 이민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지장님. 저번 네, 주 어떻게? 퀸스안에서는 잘 돌아오셨고요. 네, 잘 돌아왔고. 근데 지금 요즘 그 경기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로스킬 비자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여기 지금 로스킨은 잡을 데 별로 없고, 예, 이민 그것도 까다롭시다 보니까. 적고 네. 내국인들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맞습니다. 뉴질랜드도 지금 불경기가 시작이 됐는지 지금 회사들이나 이제 보통 자영업자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퀸스타운은 바빠. 와, 무지 바빠. 거기는 뭐 워낙 또 이제 광주다 보니까 거기는 여행 관련된 데라든지 무지 바쁘더라고요. 지금 아는 사람 하나도 지금 타우랑가에 있는데 퀸스타운에서 올라갔는데 저보고 퀸스타운 가면 어떻겠냐고. 퀸스탄 좋죠. 예, 거기 할 것도 뭐. 많고 그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가 광대 거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그 2009년 10년도에 다 망가졌었어요. 망가졌었고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망할 사람 다 망하고 그 망한 플랜을 또 다른 회사가 사서 돈 있는 회사 사서 걔들이 이제 다 띄운 거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은 뭐 하여튼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야지. 사이클로 그 10년 주기란 게 그런 거예요. 다 이게 망하고 그냥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런 게 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많은 대기업들은 살아나는 거고 아니면 뭐 망하는 건데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이제 와서 뭐 현금 비중을 높여 뭐 현금이 없는 현금이 뭐 지금 바로 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키위 회사가 현지인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오래 선생님을 하고 했던 분인데 지금 은퇴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보고 나와가지고 홈스테이 비즈니스를 갖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비즈니스 하는데 지금 현재 크라이스트처치 남섬에서만 활동하는 회사인데 유학생 그 유치하는 회사가 호스텔이 있으시죠? 네. 유학생을 유치하고 일본의 몇개 회사랑도 이제 커넥션이 있고 뉴질랜드 남섬에 공립 대학이랑 이렇게 잘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거의 홈스테이가 이루어지는 회사인데 요 비즈니스가 이제 뭐 조금 뭐 제가 좀 도와줘서 이제 한국 분들까지 이제 좀 마케팅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 커넥션은 계속 유지가 되고 하면서 엔트로퍼너 비자, 사업가 비자로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변호사님들 의뢰를 했는데 요런 비즈니스 샘플이 나왔으니까 요런 걸 한번 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이 좀 정확히 설명을 뭐 너무 정확한 건 힘들겠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런 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자기 상황이 있으니까 연락이 오면 또 우리가 상담해 변호사님이 상담해 줄수 있지만 요런 비즈니스도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거예 한번 그리고 요거에 앞서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도 의뢰가 들어왔는데 유학생 어머님이에요.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몰랐던 거지. 비즈니스를 할뭐꼭 비즈니스 해야 되냐. 우리 변호사님이랑 얘기했지만, 나도 처음에 비즈니스만 얘기하고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가 비자로 지금 우리가 지금 턴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젠드 현지에서도 저희 방송을 듣다가, 이제 사업가 비자로 이제 사업을 괜히 불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합법적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 우리 변호사님이 도와줘가지고, 비자 만들어서 영주권까지 갈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그냥, 뭐 우리가 상담비 받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뭐안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나 이런 커리어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처음 상담 우리가 돈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이제 한번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나온 홈스테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요게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우리 변호사님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먼저 그 점수 계산하고 뭐 이제 그 영어 점수 계산하고 뭐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 제가 처음에 이제 보는 거는 이민자에서 보는 게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노베이티브, 예. 익스포스 포텐셜,
아니면 또 이제 그 그로스, 하이 그로스 이렇게 세 개요. 이제 그 홈스테이 비즈니스 보니까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민샤는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그잘 크고 있고 좀 성장력 있고 또 이제 많은 그 학교라든가 뭐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또 그렇죠. 이제 오고 있고, 또 이제 뉴질랜드 또 이제 그 문이 열려가지고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 그로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유학생업이 이제 그 내국에서 이루어져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수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익스포트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네. 이거랑 연계된 그 업이라 가지고 익스포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그 이민상 이제 익스포트 포텐셜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자료와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저는 이걸 하는 걸로서도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유학생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아무래도 유학생이 와가지고 그냥 학교 돈 만내고 그냥 학교에서 노숙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그렇죠.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뭘까. 이게 그렇죠. 매출은 크더라고. 네. 왜냐면 홈스테이 받아가지고 주고 하니까. 근데 수입률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매출은 엄청 크더라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세개 중에 두 개를 맞춰가지고 저로서는 뭐 이제 뭐 해볼 만한 그런 그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언트로포너 비자를 하시려면 120점을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고서 이제 어떻게 120점이 될수 있나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이제 민시아님께서 스크린에서 띄워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투자금을 한 30만 불 이상만 생각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20점이 되세요. 이제 비즈니스 하시려면 뭐 이제 30만 불 이상 투자하셔가지고 뭐 이제 어떤 그 회사도 세우시고 어떤 뭐 진짜 에셋도 사시고 하시니까 30만 불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예, 이 정도로 하시면은 20점이 되시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근데 그뭐 이제 홈스테이 비즈니스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 경력은 관련 없는 경력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20점. 그렇게 해서 가지고 20점을 하시면은 40점이 되세요. 그리고 고용 창출은 2명 더 하시면은 거기서 또 20점이 더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포트 포텐셜이 있다 그랬으니까 20만 불 이상의 이제 그 턴오버가 나오면 거기에서 당연히 네, 왜냐면은 10점이 되는 거죠. 지금 홈세가 4, 5, 22만 불인데, 그거 10명이면 되니까. 10명에서 12명이면 되니까. 예. 뭐그 정도면 뭐 이제 충분히 나오죠. 충분히 예, 1년 동안인데 네. 아니 1년 예. 동안이 아니라 충분히 나오죠. 네. 기간 동안인데 그래서 충분히 예.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는 이제 그 50살에서 59 해가지고 10점 이거보다 낮으시면 더 이제 많이 받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변호사님 질문 하나. 네, 말씀하세요. 50만 불을 투자로 가져오면 점수가 몇 점이 되나요? 그거는 50만 불이면 50점이 됩니다. 네. 30점이 늘어나네. 그러면은 경력이 좀 모자르고 고용 창출이 한 명이 된다 해도 약간 그 되는 거네요. 밸런스가 그 네,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네요. 예. 그럼 다음 뭐 지역 점수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지역 점수가 이제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하시게 되잖아요. 크라이스트치니까. 그렇지, 크라이스트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40점 그 보너스 포인트를 받게 되세요.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점수죠. 네,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게 이게 굉장히 대박이네. 네. 그래서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짜드리는 게 30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까지 하시면은 한 명만 고용하셔도 되고, 또 이제 그 자영업 경력이 뭐 이제 5년만 되셔도 5년이면 그렇죠. 5점이거든요. 네, 되겠네. 그렇게 그럼 됩니다. 영주권 필요 조건은 이제 또, 영주권 필요 조건은 뭐 이제 그 120점을 맞으시면은 2년 뒤에 그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플랜대로 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영주권 신청 그렇죠. 조건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2년 후라 그랬잖아요, 제가. 2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5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3명 이상의 그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6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워크비자 받으시고 50만 불 이상 투자하고 3명 이상 고용을 하면은 6개월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되게 맞습니다. 네. 좋은 장점이네.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2년에서 6개월로 확 줄어버리니까. IELTS가 몇 점인가요? 필요한 점수가? IELTS요? 예, 왜그 기술임이나 이런 거는 6.5점인데 그 굉장히 좀 많이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가 비자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IELTS가 4.0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허들이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4.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지님께서 유학생 전문이셔가지고 이제 4.0이면 어떤 정도 수준이 되는지 잘 아실 텐데. 아, 4.0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동남아 가서 그냥 음식 주문할 정도만 되면 돼요. 예, 4.0이니까. 동남아 가서 야, 내가 주문할게 이제 해가지고 주문할 정도만 되면 우리 그때 우리 가봤잖아. 아, 가서 그럼요. 예. 주문도 해봤잖아. 우리 네. 그렇게 큰 영어 필요하지 아, 않잖아. 뭐 그냥 뭐 예, 한두 달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한국에서 이태원 나가서 그냥 헬로우만 할줄 알면 돼. 이게 4.0과 5.0, 6.0 이 기준이 진짜 틀려요. 네, 그러니까 4.0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시간에 안 졸고 공부했으면 되는 성적이고, 5.0은 좀 점수가 좀 나와야 돼. 고등학교 이제 수능 때좀 점수가 나와야 되는 점수고, 6.0 이상은 그거는 제가 전문 어떻게 과정이 말 되는 못하죠. 거죠. 굉장히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의욕만 가지고 되는 점수는 아니에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제가 IELTS 6.5 거기에서 많이 또그 좌절하시더라고요. 여기 근데 6.5가 그게 또 몰라요. 개인의 역량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요즘은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하는 게 어떤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 맞아,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몇달 내에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나와요. 그 연락이 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먹고 살지. 뭐맨 내가 뭐 지금 마스터 과정 6.5 아니면 등록을 못 하는데 온다니까요. 예, 네, 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긴 한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 학력 수준이 올라가면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도 7.0 받아가지고 난리 지긴 사람 널렸는데. 근데 요즘 간호사도 자리가 없대. 누가 댓글을 우리가 그분 내가 인터뷰 좀 제가 이제 올렸더라고 댓글에 그래가지고 간호사 자리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라고 썼는데 뭐 그분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쓴게 내가 볼 때는 뭐 악의적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간호사가 많이 오든 어차피 자기는 간호사 영주 갔다 하는데 뭔 상관이야 많이 오든 그쵸, 안 그쵸. 오든.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맞아요. 올렸다는 거는 간호사가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빠져야 된대요. 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호주로 갈 대기자 인원이 엄청 많대요, 지금. 아우, 호주는 그러니까, 진짜 막 밀릴 것 같은데요, 하면은. 그러면. 예. 네. 아니, 왜냐면, 월급도 많고, 지금 뭐 누가 댓글에 올렸는데, 뭐, 호주도 살기가 뭐 쉽지 않다라고 올렸나? 근데, 그러니까, 뭐 제가 볼땐 그래도 호주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근데 물가는 많이 올랐어, 가보니까. 아, 이번에 같이 우리 변호사님 같이 만나서 호주에서 영상 한번 찍었으면 멋있었을 텐데. 아, 그때 그림 제가 나올 그 텐데. 갈라 그랬는데 또 이제 약간 시간이 시간이 문나가지고 안 이제 맞아서 맞아요. 다음번에 꼭 우리 호주에서 만나서 영상 찍고. 근데 호주도 지금 불경기는 맞아요. 예, 맞는데 제 시드니 안에만 막 바글바글하지. 근데 거기는 임대비 워낙 비싸니까. 근데 북섬에서도 연락 오고 지금 남섬에서도 지금 계속 만나보는데 사람들 주머니가 사정이 지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뭐 한국도 지금 힘들다 힘들다 하고 지금 나오려는 사람들 많은 거 보면은 어디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업가 비자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좀돈좀 써가지고 3명 고용해서 6개월의 영주권 받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정말 좋네. 예. 맞아요. 그또 제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점이 되면은 3점이랑 그 점수 차이가 또 이제 3점이 나가지고 또 이제 네. 장업 경력팀을 없애도 되고 근데 그러니까. 예그 새로운 고용 창출 이제 3명 하셔야 되니까 6개월만 하시려면 그러니까 바싹 고용 하시고 창출 뭐 세 명인데 하여튼 요거는 하여튼 뭐 여기 현지 오면 뭐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뭐 직원이 막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 좀 자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도 좀 데리고 가야지 뭐 어떻게 좀, 예. 그렇잖아. 여기 창고에 처박힌 애들 있고 이러잖아. 뭐 사회적 좀 공헌이 월급 주고 엄청나시겠네요. 데리고 가야지. 걔들도 한 1년 반은 나의 그 영주권 받는데 액세서리로 좀꿀좀 빨아야지. 예. 한뭐 1년에서 맥살 1년 반 정도 그냥 눈 감아주면 되니까. 뭐 그러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갖고 오시면 뭐 영주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예, 하여튼 근데요, 형이 아니라 실장님. 그 비즈니스 그 홈스테이 비즈니스가 제가 약간 좀 아는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명 아, 도움이 그렇지. 크게 필요할 거예요. 맞아. 진짜로. 근데 지금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이 부부가 해. 아, 부부가 해. 그래서 수입률이 좀 높아.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그게 막 여기가 막 많고 지금 그러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다행이네요. 네. 좀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인수 조건을 제가 좀그 인수인계를 해주는 조건으로 했어요.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오케이 해주겠다 해서 하면은 이제 은퇴를 해야 돼. 나이가 좀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넘기시기, 예, 그건 개인. 제가 처음에 우리 알잖아요. 24년 전에 유학원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캐시미어 하이스쿨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때 아. 이미 나이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들다고 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은퇴하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영어만 좀 하시는 분 있고 좀 능동적이고 하면은 1년 정도 인수인계하면 절대 뭐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영주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고용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겠죠. 예, 아무튼, 예, 오늘 영상 또 설명 감사드리고 되게 점수 나온 것도 이게 아,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연락 오면 또 우리가 또 성심성의껏 예, 설명을 해 주자고요. 예. 네. 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